띠가 원숭이띠인데 네. 이 사람은 나무에서 떨어질 일이 있어. 나무에서 떨어진다고요? 뭐가 가슴에서 쿵 하고 큰 돌멩이가 떨어지는 느낌이야. 자, 이번 질문은 저희 작은 아버지 사주를 네 작은 아버지 사주를 나한테 왜 물어보니? 왜냐면 저희 작은 아빠가 약간 이런 거를 안 믿으셔가지고 한번 그래 나도 한번 내 거 한번 넣어봐라. 내가 나 맞추면은 나도 믿을게 약간 이러셔가지고 작은 아버지 사주 좀 드릴게요. 68년생이시고요. 68년생. 네, 6월 23일생이세요. 그리고 이씨. 이네 작은 아버지 사주를 넣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? 뭐가 가슴에서 쿵 하고 큰 돌멩이가 떨어지는 느낌이야. 띠가 원숭이 띠인데 네. 이 사람은 나무에서 떨어질 일이 있어. 나무에서 떨어진다고요? 앞으로? 떨어져도 봤어.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지. 그리고 이 사람은 되게 총명해. 총명하고 머리가 좋고 주위에 사람이 많아. 그래서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항상 만들어놔.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다고요? 아까 뭔 일이 터져도? 제 아버지가 사업을 이번에 하시고 있는데 이 사업은 좀 잘 될까요? 사업가로서의 약간 능력은 좀 어때 보이는지. 이런 말 해도 되나? 네. 재수 없다. 왜요? 재수 없는 이유가? 뭐 작은 아버지든 누구든 간에 좀 화가 나. 나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어이됐든 간에 그냥 물론 이 사람도 노력은 했겠지만 이 사람 사주 자체에서는 제복은 어차피 타고난 거잖아. 네. 응? 제복도 타고나고 인복도 타고난데 머리가 참 비상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. 네. 근데 이 사람이 불명이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지는 거 보면은 불명이 큰 사건이 일어나거나 일어났었거나 그럴 거야.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게 너무 일어나다 보니까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. 이 사람이 어떤 거에 대해서 지금 수습을 못하고 있거나 수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. 근데 요번 거는 이 사람 뭔지 모르지만 쉽게 빠져나오지는 못할 것 같아. 큰 사고가 좀 지금 뭐가 뭐가 있을 것 같아. 앞으로? 그래서 좀 머리 아플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. 근데 올해 50세시지. 이분들이 이쪽 심장교통으로 뭐 집안에 돌아가신 분들이 계신가? 그러니까 건강 잘 챙기셔서 이 심장 같은 왜냐면 이 심장이 딱 내려앉는 거 보니까 몸이야 뭐 몸수도 그렇지만 집안에 상문도 들 것 같고.